안녕하세요. 모델 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루즈앤라운지 쇼룸의 1일 스타일리스트가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즈앤라운지 디자인 실장 권효희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소개를 네.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루즈앤라운지는 여성들이 일터에서부터 또 일상생활에서까지 그녀들이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가방을 만드는 그런 한섬의 브랜드입니다. 저희 가죽이 너무나도 우수하고요. 또 퀄리티도 좋고 또 제품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모던해서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럴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크리스탈 루스입니다. 이 제품에 네.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랙이 있는 양가죽에 저희 브랜드를 상징하는 사각 엠보의 스퀘어를 표면 처리를 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식도 보이시죠? 독특하네요, 굉장히. 네, 이 커팅까지도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장식인데 장식은 이렇게 해서 여실 수가 있고요.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수납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뒤쪽에도 수납할 네, 수 네. 있는 공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포켓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구멍이 있어서요. 이렇게 짧은 숄더로도 가능하세요. 네, 최근에는요. 이렇게 숄더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컨셉도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크한 네. 무드로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되고요. 또 좀 전에 연출하셨던 네. 것처럼 이렇게. 리본 형태로 매시면 또 멋스럽게 네.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루스의 버킷 스타일이고요. 네. 네, 이렇게 이런 후트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크로스로도 사용 가능하신 그런 제품입니다. 아, 투이네요. 네네. 또 내부도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파티션이 쳐 있어요. 네. 그래서 실용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런 백은 사실 두 스트랩을 둘 다 놓치기가 진짜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스트랩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시크한 연출법인 것 같아요. 이 룩에 트렌치 코트를 한번 매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매치를 하시고 여기에 스카프를 같이 매치를 하시면 조금 더 세련된 무드를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이렇게 둘러서 뒤에서 가볍게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실 네. 백이 빠질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카라백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오연서씨 백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저희 루즈앤라운지의 베스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크로크 엠보 소가죽 위에 크로크 엠보를 티핑한 그런 가죽이고요. 이 장식도 그냥 플랫한 장식이 아니라요, 이렇게 볼단 입체감이 있는 이런 장식입니다. 지금 제가 댓글을 보니까 스카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네, 저희 E1SS의 네. 신상품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사각 네. 스퀘어 제품과 그리고 이런 후티, 스카프 두 가지가 있고요. 스트라이프가 반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블랙과 화이트. 네. 그래서 화이트만 이렇게 뭐 착용하셔도 되고 블랙면만 착용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신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아, 이거는 정말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저는 사실 백에다가 이런 스카프를 함께 연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핸들에다가도 이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예쁘다.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렇게 살짝 묶으시면 돼요, 마지막. 근데 이 백 자체가 네, 좀 네. 디자인이 굉장히 빈티지한 맞아요. 그런 백의 네. 느낌이 있고 컬러감도 네, 네.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스카프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네. 네. 이 디오 셔틀 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 탑핸들이 있어요. 그리고 숄더 스트랩도 있어서 크로스로도 매시고 숄더로도 매시고 다양한 연출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가방의 좀 유니크한 특징은 이렇게 슬라우치가 이렇게 져 있어서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약간 캐주얼한 감성이 약간 섞여 있어요. 내부 구성도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포켓이 형태가 커서 저는 네. 뭐 여기에 뭐 보온병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네.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지갑 같은 거 다 수납을 하고 또 뒤에는 지퍼가 있어서 네. 또 중요한 물건들 여기에다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니까 네. 지갑이 하나 들어있는데 저희가 가방마다 지갑을 다 숨겨놨어요. 전에 보여드렸던 카라의 네. 그 가죽과 동일한 가죽이고요. 네. 이렇게 플랫한 형태의 지갑이고요. 장식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사용하시기도 편리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엔 작은 백이에요. 작은 사이즈 백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시크한 느낌이 있어요. 이 가방 역시 이제 핸드폰 크로스 숄더 백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체인 디테일까지 있어서 또 고급스럽게 보이시죠? 사실 이게 백을
크로스로 저도 메고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서 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웨이로 들 수 있는 백이고 너무 예쁘다.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이게 보시면은 숄더, 다양한 숄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실용적으로 짧은 숄더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크로스로도 연출이 가능하신 그런 제품인데요. 이 가방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 핸들을 다 탈착을 시키시면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예쁜 형태의 클러치가 돼요. 클러치가 되네요. 네. 이렇게 되게 실용적이네요. 이건 뭐죠? 또 이게 슬림한 강제갑인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아테나 소재라고 하는 저희 루즈앤라운지의 가장 대표되는 그런 소재예요. 카드를 정말 많이 여기 뭐 수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또 지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루시백은요 이 엠보를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가죽에 오프 램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견고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아요. 장식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가죽에 장식을 덧대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뚜또라는 정말 베스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의 미니어처 제품이에요. 지갑이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뭐 그런 것들을 좀 수납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백 사이즈가 작아서 발랄한데 디자인은 클래식해요. 그래서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 백은 뭔가요? 베리시모 스타일이에요. 이 가죽이 이제 아테나라는 저희의 시그니처 그런 가죽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입체감이 있어요. 근데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서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 가방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이 도트 안에 무지개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 예뻐요. 멀티 컬러가 다 들어있죠. 약간 화려한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 제품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